와. 저희 가족 베트남 첫 번째 첫날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분이 벌써 오셨네. 볼만하다. 정겹다.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인데? 정겨운데? 가이드 분도 얘기하는데, 여기 오토바이는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는 좀 조심해서 갈 예정입니다. 저기 건너편에 베트남 이발소가 있네요. 체험 한번 해야겠는데? 뭐야? 전신 마사지, 발, 머리를 감다, 중국어 귀 후비게, 네일샵 이발? 건너편에 있어요. 해야겠는데, 한번. 이곳은 이제 저희가 묵고 있는 아바타 호텔. 굉장히 동남아스럽게 잘 됐어요. 저기는 의자 배치가 밖으로 돼 있네. 자, 오늘 첫날 일정 시작하러 가고 있습니다. Get in the car. 저희는 지금 Dragon Bridge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되게 큰데? Here. 오. 크다, 크다. 다 안 담겨. 여기가 다낭 한 리버랍니다. 한강. 다낭 한강. 한 리버. 물 색깔이 너무 한데? 너무 뿌연데? 전체적으로 공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세바와 비교하면 되게 많이 뿌옇습니다. 물 색깔도 너무 흙탕물인가? 오염된 건가? 그런 느낌이 나요. 우리나라 중랑천 같은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강보다는. 한 리버. 일단 저희 집이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성당. 관광 중에도 미사를 드려야죠. 성당 일정 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뭐 우리 식구들은 그게 중요하니까. 나는 뭐 천주교 아니라서 그렇진 않지만. 와, 이런 데서 밥 먹어야 되는데. 포따오 분짜 하노이. 분짜 하노이. 그렇지, 분짜 하노이. 이런 로컬 감성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로컬 감성. 좋은데. 이런 여기서 나중에 먹어야겠다. 배가 불러도 먹어야 되는 분위기. 좋다. 여기는 신호 바뀌어도 막 지나가. 서준에? 신호 바뀌는구나. 여기서 막 지나가는 거야, 저렇게. 여긴가 보다, 성당이. 다낭 과일집 빙수. 한글이 너무 많이 써있네. 이런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먹는 그 감성이 있구나. 오, 베리 나이스한데. 오, 흥분돼. 흥분돼. 사탕수수인가 보다, 이거는. 이번 베트남 여행은 기대가 큰데요. 처음 와봤지만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쁘다. 아기자기해. 저는 밖에 나왔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 봤더니 1시간 반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감성에서 뭐 한 잔 해야 되는데. 이런 뭐지 여기. 소금커피 파는구나. 소금커피, 계란커피 한 잔씩 할까? 콩카페를 가야 되는데, 콩카페? 콩카페는 안 보이는데, 여기. 가이드한테 가서 돈 좀 받아야겠다. 이게 얼마야? 오케이. 소금커피 하나 먹어야겠다. 가이드를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35,000 베트남 동. 그러면 코이티비 제가 구독자거든요. 코이티비 봤을 때 35,000이면 뒤에 0을 빼고 반으로 나누면 한화 환율이라고 그랬거든요. 35,000. 그럼 3,500.
커피 한 잔에 그러면 1,700원 정도 되는 건가? 어? 가이드 어디 갔지? 돈 받아야 되는데 가이드가 안 보이네. 이 차는 아니고 가이드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저는 가이드한테 10만 동을 받았어요. 10만 동이면 0을 빼고 반 나누면 5,000원. 5,000원 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커피를 사 먹으러 갈 생각이에요. 여기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겠다. 이거 이름이 캠인데 캠? 캠니? 여기서 솔티드 커피를 마실 거예요. 자리 잡아야 되는데.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어디 앉지? 자리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아들? 오케이. Where? 아, good. 네. Thank you so much. Here. Oh, good.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너무 좋은데? 와, 베트남 감성.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소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시원하게 맛있겠다. 일단 저의 위치를 와이프한테 먼저 보내고. 와이프가 걱정해요. 제가 길치라 길 잃어버릴까봐 걱정해요. 자, 보냈고. 근데 커피를 한번 먹어볼까요? 베트남 감성 커피. 와, 왜 이렇게 이거 뭐지? 왜 끈적대요? 좀 질펀한 느낌?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느낌 아니에요. 근데 맛이 좋으면 기분 좋겠죠. 제발 맛이 좋아라. 제발. 오늘 호텔 뷔페는 되게 성공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홍콩 호텔 뷔페. 제가 딱 좋아하는 이거 한번 볼게요. 오, 나름 괜찮은데? 일단 짜요. 짜. 괜찮아요, 나름. 괜찮다. 짜면 단맛이 극대화되듯이, 짜니까, 뭐라고 할까? 커피 맛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우. 소금 커피 괜찮다, 여기. 주변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베트남 감성. 해피해. 와, 이런 생활로 한 달만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좋은데요, 여기? 셀카봉도 나오나? 좋아요. 와. 물론 제가 되게 사소한 거에 행복감을 막 극대화시키게 느끼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서도 여기 이 감성과 이 커피 맛은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면 콩카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데? 콩카페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코코넛 커피. 코코넛 커피는 제가 세븐에서 먹어봐서 제가 또 만들 줄 알아서. 소금 커피는 소금 배합만 잘 하면 되는데 진짜 배합이 잘 됐어요. 오늘 땀을 흘릴 예정이라 염분을, 일정량의 염분을 섭취해 주는 것도 괜찮죠. 짠맛이 적당하게 있으면 고소한 맛이 느껴지거든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까르보나라가 밍밍한 맛이잖아요. 그럴 때 소금을 치면 그 크림의 고소한 맛이 살아나거든요. 딱 그 맛인 것 같아요. 여기도 크림이 들어갔을 텐데 처음에는 소금이 밑에 있었겠죠. 처음에는 그냥 특이한데 느껴지다가 이게 고소한 맛이 극대화되면서 끝맛이 굉장히 고소해요. 크림 그 고소한 맛이 있어요.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잘 하네. 이 소금 커피가 35,000동, 1,7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싼데?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해산물 뷔페집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타이거. 타이거는 태국 맥주 아닌가? 맞나? 여기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엿두파네. 엿 아신 아닌가요? 엿 엿인데 땅콩엿. 와 엄청 크네. 냄새 개딱지 냄새. 오 마이 갓. 게이지가 딱 싫어하는 건데. 아 like this. 아들이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기만 좋아해. 나도 그닥이고. 네.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베트남 오면은, 다낭 오면 해산물을 꼭 먹어보라고 하던데요. 일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